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7주 연속 하락하던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드디어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전셋값이 너무나도 치솟다 보니까 이참에 집을 사고 말지라는 수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권의 첫 번째 민간 재건축 분양도 상황리에 이루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하락세가 멈춘 정도에 그치지만 그래도 시장이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이 좀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변화는 변곡점에 위치한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 점들을 오늘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자, 그 모든 궁금한 점을 저희가 전화와 문자로 받겠습니다. 전화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부동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SNK 자산관리 김준길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완연한 봄이 찾아오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나도 한 번쯤 투자해보고 싶은데 이런 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부동산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팁도 만나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팁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지만 연립 다세대주택의 거래량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인기는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다세대주택에 투자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다세대주택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지금 고민이 되는 분들도 또 많을 거예요. 네. 지금 내가 편승해도 되나?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가 작년도 아니면 2014년도 하반기부터입니다. 자, 그때부터 시점을 잡고 지금 현재의 시세를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시세만큼 오른 지역도 꽤 있거든요.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하면 상수 잡는 게 아닌지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건데 전체적인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다세대주택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역적인 부분과 그 지역의 수요량만 제대로 파악을 한다라면 매도 타이밍도 잡을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최근에 전세난이 가중이 되면서 다세대주택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다세대주택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구입과 동시에 가격이 하락하는 상품.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큰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중에 한 이유를 든다라면은 바로 공법적인 부분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건축 공법이요. 과거에 지어졌었던 다세주택은 거의 다가 벽돌 구조였습니다. 빨간색 벽돌로 지어진 다세주택 맞아요. 많이 기억나요. 보셨죠. 어린 시절에. 주차장도 없고 좀 뭔가 추운 느낌이 들고 어둡고 한 느낌. 자, 하지만 최근에 지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2000년도 초반 이후에 지어졌던 다세대주택들은 아파트 공법과 비슷하거나 같은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어지면서 과거에 구입하면서 하락하던 상품이 아닌 지금 현재는 실거주자들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고요. 네. 또 투자자들에게는 차익형 상품이나 아니면은 월세 수익을 주는 그런 상품, 투자 상품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큰 틀의 인식 변화가 오는 데 있어서는 좀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킨 기초적인 그런 주춧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바로 전세난이었었던 것 같고요. 전세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를 구하지 못했을 때 주변에 눈을 돌려보니까 똑같은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신규 다세대주택이 똑같은 가격 또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주거비 장치제도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상품 쪽으로 바뀌게 된 것 같고요. 자, 이와 같이 아파트를 계속 고집하던 사람들이 또 다세대주택 쪽으로 눈을 돌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계 소득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계 소득이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죠.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가 과거에 겪었었던
가계 소득 증가율을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는 그와 같은 성장률 소득 증가율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그로 인해서 가계의 소득 증가율 자체가 많이 둔화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거 패턴 자체도 기존의 아파트 고가 주택에서 이제는 저렴한 주택 조금 합리적인 소비 쪽으로 많이 바뀌면서 이제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는 그런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실수요층이 1명, 10명, 100명, 1000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투자 수요층도 붙게 됐습니다. 네. 자, 그로 인해서 투자 수요층이 붙어서 전세를 놓고 하는 그 갭 투자라고 하죠. 그런 갭 투자를 이용을 해서 차익을 보시는 그런 사례도 생기게 됐고 또 지역적으로 개발 호재나 아니면 업무 시설들이 많은 지역 쪽에 월세 수익을 바라는 투자 수요층도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층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대출 규제 시점 이후 시점으로 거래량을 한번 놓고 본다라면 아파트의 거래량은 지난 2월 달에 비해서 3월 달 거래량이 약 45%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은 2월 달에 비해서 3월 달의 거래량이 약 12% 정도만 감소를 하면서 실수요층이든 투자 수요층 이런 수요층들이 꾸준하게 지금 현재 거래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거래 패턴이 계속 나오면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부분은 많은 수요층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접근하기 쉬운 그러면서 접근하기 쉽다 보니까 수요층이 많이 몰림으로 인해서 가격이 또 올라가는 시장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다세주택 TV에도 많이 나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서 많은 관심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투자를 할 때에는 지역적인 분석이 꼭 필요할 거예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제일 좋다라는 부분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꼭 전문가들과 상담을 받은 다음에 지역적인 분석 그리고 수요량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향후에 정말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붙죠. 이 지역 분석과 수요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지만 투자가 성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준길 이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김준길 이사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주제는 저성장 시대에 맞는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이고요. 4월 8일 금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궁금증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햄터 주공 2단지 22평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가 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매매가도 많이 올라서 매매를 하고 다른 거를 매매를 할지 아니면 전세를 다시 줄 경우에 제가 저의 돈은 다 회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보유를 하고 있을지. 예, 그거 하고요. 그리고 행신동 쪽에 호재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은 보신 거죠? 네. 네, 일단은 축하드리고 궁금증을 지금 바로 김준길 이사 연결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이요. 1년이요? 네. 그러면 전세 만기가 언제쯤이죠, 6월. 이게? 올 6월 달이요? 예. 올 6월 달. 그러면은 전세를 한 번 더 놓게 되면은 2017년도, 2018년도 6월 달이 되게 되네요. 네. 자, 제가 일단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아파트는 일단은 전세를 한 번 더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앞서 다른 시청자님들도 보셔야 되니까 위치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위치를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행신동 샘터마을 아파트가 행신역 바로 위쪽이죠. 자,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기존의 이 지도를 조금 더 넓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보면은 일산 지역에 실질적으로 수요층이 많이 몰려가면서 가격 자체를 선도했던 지역은 실질적으로 킨텍스 주변 3호선 라인입니다. 여기.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수요층이 찾던 곳이 바로 화정지구 행신동, 화정동 행신동이거든요. 자, 근데 이 지역이 지금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주택 가격이 올라갔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서울 지역에서 이동해 오는 이 수요층들이 들어와서 전세를 구할까 하다가 전세가와 매매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내 집 마련에 나서버리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거든요. 이 지역이. 자, 근데 저는 2년 정도만 딱 한 터울 정도만 딱 놓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올해 정도까지는 일산 동구 쪽에 비해서 뭐 두 번째 지역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추후에는 바로 위쪽에 있는 삼성지구 알고 계시죠? 네. 네, 삼성지구나 아니면 밑 아래쪽에 있는 원흥지구 쪽에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서 추후에 화정동이나 아니면 행신동 쪽의 아파트들은 입지가 조금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가. 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서울에서 나오는 그런 전세 난민들로 인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현상이 올해 그리고 내년도 좀 더 간다라면 내후년도까지는 이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행신동의 아파트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죠. 자, 근데 추후에 삼성지구 쪽에 이런 뭐라고 하죠?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뭐 이케아나 이런 업무 시설들이 입주를 하면서 삼성지구 쪽에 대한 이런 수요층이 다시 또 빠져나가는 시기가 2년 후쯤부터는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 시점에 가서는 행신동의 아파트의 가격은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약보합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세를 한번 더 놓으시고 기존 투자했던 금액을 좀 회수를 하신 다음에 실수요층에게 맞춰서 다음번 전세 만기 시점쯤에 매도하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행신동이 또 뭐 이제 개발 호재라고 말을 한다라면 교통시설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대곡 소사선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제 착공 들어갈 시점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착공 시점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명확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호재로서 작용을 해서 행신동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당분간 시점에서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호재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수요층의 움직임을 보고 수요층이 빠져나가기 전에 먼저 매도를 하고 나서 갈아타는 형식으로 해서 전세를 한 번 더 맞추고 난 다음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일단 전세 한 번 더 주시고 그거 만기되는 그 시점쯤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을 만나봤습니다. 자, 두 번째 분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지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경기도 하남시. 네. 덕풍동 적산아파트. 네. 32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거 매도 시점과 향후 전망이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올해 보유하셨어요? 8년이요. 이제는 좀 팔아볼까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 기간인 네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김준길 이사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벽산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가요? 네네. 거주라고 계시면 지금 보니까 2007년도 입주한 아파트네요, 이게. 네. 최근에 가격 좀 올랐죠? 올랐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은 오른 게 아니죠, 근데. 네네네. 자, 지금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매도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계신 거죠? 네네. 만약에 그러면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매도를 하신다라면 어디로 옮길지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미사. 미사, 하남 미사지구.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매도 타이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 네. 아. 자, 일단은 이 지역이, 네. 자, 볼까요? 이렇게 지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하남 지역은, 그 기존에는 서울 지역에, 이런 배후 주거지였거든요. 근데 이 배후 주거지가 교통편에 있어서는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통 해소를, 그 지하철 해소를, 2014년도 8월 달인가 공사가 들어가면서 상일동역부터 시작해서 미사를 지나서 풍산동을 지나서 덕풍으로 해서 저희 검단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확정이 돼서 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지역 가까이에 있는 그 신장초등학교인가요? 신장초등학교 사거리? 홍보. 자,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지하철이 들어서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신장초등학교 사거리 쪽에 예, 여기 예, 생기는데 예, 예. 이 역과의 거리가 한 10분 정도 거리는 돼 보이네요, 여기가. 자, 예. 근데 이 사업이 1단계와 2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1단계 사업은 2018년도 말쯤에 개통이 될 거고 2단계 사업은 2020년도 연말쯤 가서 개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 지금 현재 신장초등학교 앞쪽으로 생기는 이 지하철역은 2018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입니다. 근데 2020년도까지 지하철 개통을 보고 가격이 오를 걸 기다리다 보면 아까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하남 미사지구의 아파트들이 대규모 입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남 기존 구시가지의 아파트 가격은 조정세로 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자,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이 지역에서 물건을 팔고 아니면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전세 만기 시점이 돼서 하남 미사지구 쪽으로 옮겨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요량이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조금 떨어질 확률이 더 앞으로는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 매도 타이밍을 조금 늦추고 할 필요 없이 지금 현재 하남 미사지구에 지하철역이 개통이 되기 전 시점이기 때문에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일정 부분 또 상승하는 장이 한 번 더 올 겁니다.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매도를 하신 다음에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미사지구 쪽으로 옮기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늦게 전화 주셨으면 안 될 뻔했어요. 그렇죠? 네. 네. 빨리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만나봤고 저희가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은 4990님입니다.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자양 한양 아파트 35평형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저희가 그 문자 사연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는 좀 그 두루뭉술하게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보내주셔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잠깐 지금 지도통에서 좀 위치를 먼저 보게 되면 네. 일단은 이 아파트는 지금 1983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여서 재건축 진행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진행된 아파트입니다. 자, 일단 위치가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죠. 네. 자, 위치 한번 이렇게 지도를 좀 넓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가 바로 여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바로 옆에 쪽이고요. 네. 앞쪽으로 잠실대교를 건너면 또 잠실권 쪽하고 가깝다 보니까 추후에 재건축이 되면 상당히 좋아질 지역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투자 타이밍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2년 정도 좀 있다가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재건축이에요. 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수요층이 와서 전세가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는 아파트가 아니라 네. 이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아파트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아파트가 과거부터 종상향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서울시에 문의를 하고 심의를 넣었지만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반려 의견을 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의 일조권 때문입니다, 여기가. 아. 자, 근데 이 부분이 가락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바뀌었죠. 근데 네. 그 바뀌었었던 이유가 소형 평형을 좀 많이 넣고 임대 아파트를 넣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그 개발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좀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통과시켜준 그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자양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서울 터미널의 개발? 근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좀 고개가 갸우뚱하거든요. 자, 그리고 소형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성 자체가 떨어지면서 별로 안 좋은 단지가 돼버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업 진행 속도가 과거에 조합 설립인가 받은 상태에서 좀 머물러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근데 지금 현재 2017년도 하반기까지 개발이 환수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렇지 못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가격 조정 시장이 올 수밖에 없어요. 2017년도 하반기에서 2018년도 상반기 경에는. 그래서 이 아파트는 2017년도 하반기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보여져서 그 시점쯤에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그때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추후에 사업 진행하면서 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투자, 수익을 좀 얻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조금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2017년 하반기 정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도 저희가 해결해봤고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에 궁금하신가요? 네. 예. 저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월계동 동신아파트 향후 전망하고 네.
매수 시점이 언제가 좋을지랑 또 더 나은 추천 지역이 있으면 도움 말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월계동 말고 다른 지역은 따로 눈여겨보신 곳은 없으신가 봐요? 신내동도 좀 봤어요. 저희가 중계동에서 오래 거주를 하다가 네. 최근에 매도를 하고 전세로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예, 그 주변 지역을 조금 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김준길 이사 연결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동신 아파트라고 하셨죠? 네네. 지금 보니까 83년도 네. 지어진 좀 노후된 아파트인데요, 이게? 예, 30년 예, 예. 넘었더라고요. 뭐 재건축도 같이 보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게 저희가 중장기로 네. 한 10년 가까이 그냥 살 상황인데 네. 그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좋은 일이 좋지 되겠죠. 않을까? 아, 그렇게. 자, 네. 그러면은 가격대는 지금 얼마 정도 선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뭐 3억이나 3억 5천대. 3억에서 3억 5천. 그러면은 네. 조금 노후된 주택을 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현재. 30평대를 무조건 고집하셔야 되나요, 그러면? 그 30평대면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요. 자, 일단은 위치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위치가 6호선, 1호선이 지나고 있는 석계역 바로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83년도에 네. 지어진 아파트로서 지금 재건축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좀 주춤한 상황일 겁니다, 여기가. 자, 그리고 네. 그 앞쪽으로도 뭐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있고 이런 재건축에 대한 움직임들이 과거에 2009년도쯤, 10년도쯤 그때쯤 한번 나왔었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자, 근데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동신 아파트 지금 구입하면서 네. 재건축 네. 기대는 제가 봤을 땐 솔직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이게 지금 중층 아파트죠? 예, 네, 12층 아파트. 그렇죠. 중층 아파트고 대지 지분 한번 알아보셨어요? 대지 지분이 아니 알아보진 않았어요. 이 아파트 실질적으로 대지 지분 알아보시면은 지금 강남권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 일반적인 저층이나 중층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지 지분이 상당히 적을 겁니다. 자, 그럼 대지 지분이 적다라는 거는 추후에 신규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올 소지가 많은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조합원이 추후에 신축을 해서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차라리 사업 진행을 조금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돌아설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그랬나 봐요. 네네. 그래서 네. 이 아파트는 추후에도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안 될 확률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자, 그래서 네. 만약에 실거주를 네. 하면서 가격이 네. 좀 더 올라가기를 바란다라면 차라리 네. 지금 현재 금액을 가지고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 네. 재건축 아파트를 보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추후에 네. 실수요층이 몰려와서 실수요층으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아파트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차라리 지금 현재 융자금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 한 4억대 정도면은 괜찮을까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네. 네 그것까지 뭐 감안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네. 지금 4억대 정도의 아파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이 네. 바로 지금 동신 아파트 옆에 있는 월계동 아이파크가 지금 34평형 정도가 한 4억에서 한 4억대 초반 정도 할 거예요. 예, 차라리 예. 이 아파트를 사놨다가 역세권 그리고 추후에 광운역 바로 앞쪽에 이제 뭐 4호로 이쪽에 지금 이런 기지 창고가 조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 예. 개발에 대한 부분이 추후에 창동이나 노원역 쪽 주변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움직임도 살짝 나오면서 가격 또한 네. 또 올라가는 시장이 한번 올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동신 아파트보다는 월계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편안하게 거주하시다가 전세가 올라가면서 실수요층 몰려오는 시기, 그 시기에 뭐죠? 광운대역 앞쪽에 이런 개발 라인을 보고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 차익을 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 혹시 그 옆에 있는 대동 아파트는 어떨까요? 월계 아이파크 바로 앞쪽에. 대동 아파트요? 네네. 대동 아파트는 지금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세대수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네. 예, 예. 차라리 이 아파트보다는 지금 이 역세권 쪽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차라리 월계동 아이파크가 단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시청자님.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네네. 그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네네. 직접 참여하시면은 시청자님의 재정 상태에 맞는 그리고 시청자님의 좀 맞춤형 어떤 매물을 또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준길 이사의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길 이사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주제는 저성장 시대에 맞는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이고요. 4월 8일 금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 김준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완연한 봄이 되면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매물에 대한 관심도 갖고 계신데요. 오늘도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매물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과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매물을 들고 오셨는지 하나하나 만나봐야 되겠죠. 김원준 팀장이 어떤 매물을 들고 오셨는지 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항상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자, 어떤 매물이든 간에 항상 테마가 있는 곳에, 그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항상 주 수요층 자체가 어떤 분들인지 그거를 보고 투자에 임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테마는 바로 교육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교육 테마뿐만 아니라 주변의 삼성동이나 영동대로 개발 등 다양한 개발 호재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강남구 대치동 매물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학원가 내에 위치한 그런 원룸인 만큼 걱정하지 않고 투자를 하셔서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강사님들, 그런 다양한 수요층, 그리고 삼성동에 근무하는 직장인 수요층까지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강남구 대치동 매물, 네,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원준 팀장의 교육 테마는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손은경 소장이 오늘 두 가지 매물 들고 오셨죠.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는 동작구 사당동인데요. 네. 자, 7호선 역세권으로서 강남과 서초권의 진입이 굉장히 좋은 직주근접성의 우수성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임으로써 그 이주 수혜 혜택, 또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변 지역에 여파를 주고 있는 그런 지역일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으로 말 교통적인 호재로서 장제터널에 대한 공사의 시작, 그리고 사당로의 확장, 그래서 교통의 호재가 숨겨 있는 곳, 바로 동작구 사당동이고요. 자, 두 번째는 쭉 가서 강남구 이제 개포동인데요. 이곳은 그 최근에 그 재건축 단지의 아주 첫 분양이었죠. 분양이 성공됨으로써 굉장한 큰 이슈로서 또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고, 더욱이 여기도 바로 강남권 내에 있기 때문에 바로 직주근접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두 번째 포인트. 마지막으로는 주변의 개발 호재들, 강남권 전반에 영향 미치는 국제거리 복합지구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또 서초권역의 양재 R&D 특구에 대한 개발 등 주변의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그 지역적인 그러한 그 개발의 특성을 때문에 미래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자, 이렇게 사당동, 개포동, 그리고 대치동까지 총 세 가지 매물입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이 어떤 것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6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3,3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 바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자, 먼저 손은경 소장이 입지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변 지역 교통은 어떤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가까운 전철역, 아까 7호선 네. 남섬역이라고 했는데요. 또 이수역도 도보로 한 10분 내로는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로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또 4호선과 7호선의 환승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아래쪽은 또 사당역도 2호선과 4호선이 환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전철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도로망 사당로와 연결된 서초대로, 그다음에 동작대로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 동작대교가 있죠. 동작대교를 건너면 또 용산, 바로 용산권역을 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일 뿐만 아니라 아랫쪽에는 사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태령 고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과천이라든가 의왕, 안양으로 가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특히 바로 그 지역에 사당역 바로 인근에 사당 IC가 생깁니다. 무슨 사당 IC? 바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에 사당 IC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권의 수서까지, 그리고 금천구 시흥까지, 서부권역까지도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교통에 굉장히 사통팔달로서 잘 갖춰진 지역이다라는 게 사당동의 특성이고요. 더욱이 주변에 이제 또 임대 수요층, 전철로 인한 임대 수요층뿐만 아니라 학교, 숭실대, 총신대, 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학교와 관련된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중앙대학교 병원, 그래서 인프라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특히 주변에는 이제 공공기관들로서 내가 문화적인 측면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뭐 사당 문화센터라든가, 특히 이제 아이들 키우신 분한테 어린이집, 그 주변에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학교도 남사초등학교나 남성중학교, 또 인근에 고등학교들이 다 갖춰 있기 때문에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학부모 수요층까지도 다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이 교통편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교통편 자체도 개발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어떤 또 다른 형태의 개발 호재들은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그 바로 단기적으로 또 가까우는 네. 호재인데요. 바로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입니다. 사당동에도 이제 벌써 1구역, 2구역은 이미 분양도 완료되고 이주도 완료가 됐고, 이제 3구역이 이제 남았는데요. 3구역도 이제 곧 이주하고 또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이죠. 이주를 한다 그러면은 또 인근 지역이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주수의 혜택, 또 바로 오른쪽이 방배동인데, 방배동에도 무려 10개 이상의 재건축 구역이 있는데 가장 빠르게 또 이주세가 나올 수 있는 구역이 방배 5구역입니다. 방배 5구역은 무려 이주세대가 약 3천 세대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 이주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주변에 방배동뿐만 아니라 사당동까지 그 이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충분한 위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교통의 호재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장제터널, 네. 작년에 공사가 시작이 돼서 이제 2019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사당로와 서초대로를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켜준다. 강남권역의 접근성은 굉장히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사당로가 예전에는 이제 그 왕복 3차선이었었는데요. 굉장히 도로가 좁았죠. 4차선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왕복 6차선으로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도로가 됐고, 1단계, 2단계 끝나고 이제 3단계 구간 확장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 매물 앞에 있다라는 것, 그거를 또 포인트로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의 개통도 또 예정이 되기 때문에 5월 20일입니다. 곧 바로 그 효과가 온다라는 것이고, 또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에는 또 사당역과 이수역의 지구단위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용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남성역 주변에 가면 남성역 주변에 개발이 남성 역세권 개발이 또 있기 때문에 작고 또 큰 대규모의 호재들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여파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건물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 자, 이 건물과 관련된 자료 화면도 조금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자료 화면과 함께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자료 한번 보시면 총 이제 6층입니다. 외관이 네. 굉장히 수려하게 그 돌로서 마감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포인트 주게끔 한쪽에는 또 그 아주 이 대리석 마감으로 네. 잘하기 때문에 아마 외관도 굉장히 수려할 거라고 보시고, 그다음 1층에는 뭐 보안과 CCTV가 설치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이제 넓게 또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북측 6m 도로에 접하고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고, 본 매물은 특히 방 두 개, 화장실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방마다 화장실이 또 겹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하시기 굉장히 편하다. 또 임대 놓으신다고 해도 셰어하우스 개념으로 임대 놓으신다 그러면 방방마다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임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또 1층에는 문의 택배함과 또 세대별 개별 창고를 넣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시면서 물건 보관하시고 이러는데 굉장히 특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매매가 2억 3,300만 원, 굉장히 저렴하죠. 선분양이니까 가능한 그런 금액이라고 보이겠고요. 전세는 약 2억 1,000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 2,300만 원, 굉장히 소액 투자 가능하다라는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뭐 월세적인 수익을 본다면은 보증금 3,000에 약 75만 원 정도도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으로 임대 놓을 수 있으면서 또 층이 6층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방이 뻥 뚫린 그런 개방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임대층 굉장히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매물도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현장에 가시면 네. 이제 건물 골초 다 올라가서 이제 내장 외관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 가셔서 꼼꼼히 주변의 임대 사항이라든가 도로적인 측면 그리고 나중에 그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투자의 그런 포인트를 잡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준 팀장이 준비한 매물이고요. 강남구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1억 9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우리 팀장님이 그 앞서 이 매물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때 교육 테마를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실제로 입지여건이 교육 테마와 좀 관련이 돼 있는지 입지여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100% 관련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 학원가 내에 위치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 지어지는 곳에도 예전에 학원이 있었던 자리에 건물이 들어선 거기 때문에 100% 이제 학원가 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 일단 지하철역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가 되겠는데요. 그 작게 횡단보도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3분에서 5분 정도라고 조금 제가 넓게 잡았습니다. 자, 이 롯데백화점에서 걸어서는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그 좀 부촌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위쪽으로는 2호선과 분당선 지나가는 선릉역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적인 그런 입지 에 있어서도 교통적인 여건 좋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뭐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주변에 학원가들 다 갖추어져 있고 또 매물지 바로 앞쪽에 또 초등학교와 구립 어린이집 그리고 스포츠센터가 입점해 있다 보니까 생활적인 여건은 정말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수요자들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일단은 그 수능과 수험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대치동입니다. 자, 학군적인 여건에 있어서도 주변에 좋은 중고등학교 위치에 있고요. 또 역시 학원가, 또 좋은 선생님들 많이 있는 그런 잘 아시는 학원가입니다. 사실 대치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다들 그 학원가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그 인문학 강사님께서도 자, 이쪽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이외에도 취업 준비생들까지 이곳 대치동으로 또 이제 모여서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런 만큼 수요층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곳 바로 영동대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영동대로 끼고 이제 위쪽으로는 삼성동, 아래쪽으로는 대치동이 있다 보니까 이곳 영동대로에 있는 개발 호재까지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영동대로 개발 호재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삼성동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이 네.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것과 함께 이곳 강남구청장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영동대로 개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곳 구간을 또 이제 지하화하고 도로가 들어서고 위쪽에는 또 상점가를 더 확진시킨다는 그러한 대규모 개발이 되겠는데요. 일단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과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또 영동대로 이런 큰 개발까지 이게 배후지로서가 아닌 직접적인 수혜지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 이외에도 개포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 또 직접적으로 누려볼 수 있는 대치동이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들, 강남권에 일어나는 다양한 개발들의 직접 수혜지로서 굉장히 큰 강점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 이외에도 이 지역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건물이나 이런 원룸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 다행히도 이렇게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없다 보니까 원룸 투자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희소성이 있는 지역에 또 희소성 있는 매물 이렇게 또 교육적인 테마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입지역권과 개발 호재 이 매물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대치동에 위치한 이 매물이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건물이 그렇죠. 좀 예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이곳 같은 경우 압구정이나 청담동 같은 네. 지역이랑 이게 비교를 해야 되는 지역이다 네. 보니까요. 인테리어 역시 잘 갖추어질 네. 예정이 되겠습니다. 6층 건물 중에 5층에 위치한 원룸이 되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 건축주가 여성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좀 섬세하게 구석구석 자, 꼼꼼하게 잘 건축이 될 예정이 되겠고요. 지금 건축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어 있고 내 외장재 인테리어가 남은 상태인데 직접 방문을 하셔서 내부 이제 내부 사이즈라든가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초등학교나 학원가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CTV와 세이프티 도어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옵션 잘 갖춰져 있겠고요. 또 원룸이다 보니까 역시 풀 옵션으로 구성 잘 되어서 이제 마감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치동이라고 하니까 왠지 조금 비쌀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요. 과연 내가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가격 얼마죠? 네, 대치동 하면은 그 비싼 거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자, 지금 이 지역 굉장히 저렴합니다. 사실 그 이유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 분양가 산정을 사실 작년 초에 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1년 정도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 지역 자체가 신축 건물이 조금 들어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 신축 건물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요. 희소성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 역시 작년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매매가 1억 9천만 원 되겠고요. 전세 활용하실 경우 한 1억 7천 정도가 예상되어서 실제 투자 금액 한 2천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놓으신다고 하시면 보증금 2천에 월세 한 50에서 60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월세나 전세 같은 경우에 조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고 이제 같이 알아보고 주변 시세 같이 파악을 해본 다음에 투자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또 투자할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좀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주 수요층이 어떤 분들인지 네. 그거를 가장 먼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멀리 지방에서 구입을 해놓으셨다가 방학 때만 잠깐 와서 학원에 다니면서 거주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멀리 좀 지방에서 자녀분들 좀 좋은 교육에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분들께서 한번 구입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투자적인 여건에 있어서 좋기 때문에 일단 방문을 하셔서 입지 여건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강남구에 있는 매물입니다. 세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지난 2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개포동에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이 개포동 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간 분양 첫 번째 재건축 민간 분양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자, 실제로 이 재건축 단지와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지 이런 점들이 궁금한데요. 뭐 지금 본 매물 그 네. 사동에서 바로 그 달토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네. 그 공원만 바로 지나가면은 이제 개포 재건축 단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포 시형부터 시작해서 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이제 쭉 나열이 돼서 무려 위에 이제 고층 단지까지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지도를 딱 보시면은 개포동 전체가 거의 대부분은 재건축 단지, 그리고 개포 4동 본매물이 있는 일부만 이제 아파트가 아닌 주거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강남구에 아마 1등 동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포동이 될 거라고 예상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완료가 다 끝나면 최근에 이제 그 분양된 2단지죠. 레미안 블레스티지. 무려 평균 경쟁률 33.6대1 그리고 채공률 78대1 분양가도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무려 성공적인 분양이 됐습니다. 항우인 2단지 그다음에 시형 차례차례로 이제 3단지하고 시형인도 분양을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최하 18평 제일 작은 평형대
금액이 이제 10억 원대 이상의 이제 아파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개포동 전체에 나중에 재건축이 끝나면은 이제 10억대 이하의 아파트는 없다. 그러면 무려 2만 세대 이상이 10억대 이상의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만 형성되기 때문에 아주 고급 주거지화가 된다라는 것이 개포동의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입지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개포 사동,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 매물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디를 접근할 것인가? 바로 매봉역입니다. 3호선에서 우리가 걸어서 양재천을 건너 가신다 그러면 한 8분 정도 걸어 가시면 되고요. 자, 양재역이나 매봉역에서 차를 이용하시면은 약 5분 정도, 버스 한 두 정권장, 본 매물에서도 삼호물산에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가까운 거리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위치에 있겠고, 보통 강남권역에 있기 때문에 차로 이용한다 그러면은 20분대 내로 강남권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서초권까지도 강남역이라든가 서초역까지도 이동을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직지근접한 위치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또 주변에 아까 말씀 달토공원이라든가 양재천, 또 녹조원도 굉장히 많이 또 풍부하고, 또 학군도 대치동 학군과 묶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학군이다. 뭐 구룡 초등학교라든가 포이초 대치중, 뭐 그래서 애들 교육시키기 입지도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바로 직지 근접성의 우수성, 그거를 또 보시면 가장 좋은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 매물에 개포지구 재건축이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이미 들었으니까 그 외에 다른 개발 호재들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럼 바로 이제 또 개포동 자체에 네. 큰 영향을 주는 구룡마을 계획인데요. 네. 우리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개발이 되냐 안 되냐 굉장히 그 많은 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자, 이제 얼마 전에 서울시와 강남구청과 SH공사가 이제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그 실시 용역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제 곧 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이거는 뭐 그 구상안이 아니라 이제 확정된 계획으로 보시면 될 거고, 그렇다면 여기는 노후 주거지가 싹 없어지고 또 바로 새롭게 깨끗한 아파트로 변한다. 이제 개포동에는 이런 낙후된 이미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튀었던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걸 또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강남권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또 김원희 팀장이 얘기했던 국제거리 복합지구와 영동 개발의 영동 대로 지하의 개발도 분명히 영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또 개포 사동은 서초구 말해 양재동에 바로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재권역에서 발생하는 양재 R&D 특구 개발이라든가 경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개포동은 또 양재대로가 쭉 동서로 가로지르죠. 그 양대대로를 타고 약 10분 정도만 가면 KT 수서 역세권 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 여파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변 지역에 대한 특징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건물을 한번 들어볼 텐데, 이미 준공이 된 건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눈으로 가면 다 보실 수 네.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네. 가면 외관, 내부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본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외관이 이미 다 깨끗하게 마감이 됐고, 내부도 아직 마감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장 시스템 에어컨 뿐만 아니라 드럼 세탁기, 그다음에 전기쿡탑, 가스레인지 아니죠. 전기쿡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임대인 오시기도 편하고 들어가서 주거하시기 굉장히 편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1층에 전체 주차장, 그리고 무인 택배 시스템과 그다음에 특히 거실이 그 안티스타코 도장입니다. 보시면 이제 벽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돌 느낌이 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는 그런 장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가격 얼마입니까? 가격 3억도 안 되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로서는 2억 5천 5백만 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위층은 2억 6천 이상의 전세가 나 있고요. 자, 그리고 월세로 투자하신다면 보증금 약 3천에 약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안정적인 투자로서 향후에 약 8% 이상의 수익률 굉장히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임차인들이 공실 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동산 투자할 때 거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떤 점을 유의해 볼까요? 네, 아까도 이제 임대 노시는 투자하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임대가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는지 포인트를 잘 잡아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 자금 계획이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가셔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브리핑 내용 외에도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또 전세나 월세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주변에 비교 분석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샘플하우스가 아닌 실제 내부 사진이라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면서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 분들이 직접 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준비해드렸습니다. 손은경 소장의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손은경 소장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주제는 소액 부동산 투자 성공으로 이끄는 법이고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무료 세미나를 준비해드렸는데 이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TV로만 보던 이 손은경 소장을 마치 연예인 만나듯이 직접 만나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좋은 정보 주신 두 분을 마무리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 자,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 그리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